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잘 보셔야 1등급이야. 중간에 나와 있는 관사나 아니면 단어 페이크 S를 붙이고 안 붙이고가 여러분들의 그 1등급, 2등급을 결정하는 점이 될 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공부를 하실 때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지금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거를 말씀드렸을 때 약간 놀란 게 그 들어봐. 비교하는 거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장기고 학생들한테 이거 하라고 하면 그냥 걔네는 다 하고 가요. 예. 네. 뭐 있어요. 뭐 있어요 해도 지네가 뭐 다 알아서 와서 다 하고 갑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예. 네. 이거 봐봐. 지금 제가 이거 어색한 거 3개 찾으라고 했는데 전혀 못 찾은 학생이 있고, 찾은 학생이 있고, 하나 찾은 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들아, 이런 거는 실제로 내신에서 우리가 범위가 정해져 있는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1등급 맞는 애들은 달달달달 외우고 오거든? 그렇기 때문에 걔는 바로 찾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고민해서 찾잖아? 그럼 절대 1등급을 맞을 수가 없어. 어? 알겠지? 내신이 조금 귀찮긴 해도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니까 외우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특히 또 운양고잖아 여러분들. 해봅시다. 1번 잘못된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늘 뭐가 잘못됐죠? A번에서 리칭이 아니라 too rich, 그치? Browsing이라고 하는 것은 is not an effective way, 효과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방법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way는 누가 꾸며준다고 했어? 투부정사가 꾸며준다고 했지. 효과적인 방법이요. too rich였고, 뭔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뒤에요. you claim wanting이 아니라 claim 이하의 투부정사 나온다고 그랬잖아. 그치? wanting이 아니라 to want. A번 두 개 틀렸네. 하나를 잘 찾냐, 아니면 두 개를 잘 찾냐가 바로 점수를 가를 거야. 이런 거 잘 챙겨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라 뭐가 잘못됐어요? 15회. searched가 아니라, 여기서 searched가 돼버리면은 지금 동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뒤에. 근데 지금 뒤에 동사가 나왔잖아. 동사가 나왔으니까 searched가 아니라 searching으로 바꿔요. searched를 searching으로 바꿉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요, 직업을 찾는 모든 사람들 every니까 단수 has the same goal, 똑같은 목표를 갖고 있어요. 카마 찍고 ing 분사구문이라고 그랬지. compete가 아니라 competing, 경쟁하면서, 똑같은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면서 라고 해석된다 그랬지. 됐어? 응. 그 다음 하나 또 뭐가 잘못됐어? 기본에 uh-huh. 콤마 비가 콤마 비. 그치. 잘 봐. Regardless of how long it would take, 얼마나 걸릴과 상관없이, how long it may take you to find and get the job you want, 네가 원하는 직업을 찾아가지고 얻는데 얼마나 걸리든가에 관계없이. 그럼 regardless부터 want까지 그냥 가로로 묶어주시면 되겠네요. 지금 여기까지 다 전명구인 거야. regardless부터 어디까지, want까지 전명구. 그럼 이제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be라고 써버리면 얘는 명령문이 돼서 뒤에 동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얘는 be가 아니라 being으로 바꿔줘야지. 그래서 동명사 주어가 돼가지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되는 것이 will logically, 논리적으로 너를 목표에 데려다 줄 거야. 결과에 데려다 줄 거야. 그쵸? 너를 결과에 데려다 줘요. 댄 앞에서 끊어주라고 그랬어. 댄 앞에서 끊어줘. 어떤 경우보다 네가 단지 뭔가 이제 인터넷 게시판 같은 데서 찾아보고요. 엔드 생호 치고 이메일 동사 원형 나올 수가 없어. 이메일링으로 바꿔줍니다. 그냥 이메일을요. occasional
가끔씩 이제 보내는 거야. 메일을 보내요. 뭐를요? 가끔씩 레저메 같은 거 보내는 거죠. 이력서. 됐습니까?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음 시험 범위인 22번으로 넘어갑니다. 22번. 오늘 암기하셔야 할 범위가 여기까지인 거야. 워크북. 워크북 31페이지 보겠습니다. 31페이지. 워크북 31페이지. 1번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1번. 간다.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보는 거죠. 갑시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 자, 동그라미 체크해보자. View A as P. View A as P야. View A as P. A를 B로 보다. A를 B로 보다. A를 B로 보다. 잠을 무시한다 그랬잖아. 그 다음 2번. In a rush. Rush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서두르는 와중에. 서두르는 와중은 와중인데 어떻게 서두르는 와중이에요? To meet. 미팅이 아니라 to meet. 예? 뭐 하려고요? 뭔가 이제 충족시켜요. Work. 일. 회사. school, 학교, 학교에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family, 가족 최선을 다하고 어떤 내가 가정에서 지고 있는 responsibilities, 책임감 같은 것들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요. 사람들은요, cut back on 밑줄, cut back on, cut back on이 통째로 동사라 그랬잖아. 무슨 뜻이야? cut back on, 뭐뭇을 줄이다, 그냥 줄이다야, cut back on이. cut back on이 그냥 뭐뭇을 줄이다야, 줄이다. 사람들은 잠을 줄인다니까? 뭐라고 생각하면서 동사가 또 나올 수가 없어요. 분사고문으로 바꿔줘야지, thinking. 이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해. Because of랑 because의 차이는 뭐야? Because of 아래에다 쓰세요. 전치사. PREP 전치사. Because 아래에다 쓰세요. 접속사. 그럼 지금 이제 because of 쓸래? Because 쓸래? 물어보는 건 벌써 몇 번째 물어보고 있는 거야? 지금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지 명사가 나오는지. 간다. All of these other activities. 밑줄 주어. 다른 이러한 모든 활동들이요. 자, 그러면 다른 이러한 모든 활동들이라고 나왔습니다. 심 쓸래? 심 라이크 쓸래? 이거 아까 했지? 얘들아 심 쓸지 심 라이크 쓸지 뭐를 판단해? 간다. 심 뒤에는 품사 뭐 나와? 형용사. 명사 쓰려면 심 라이크 붙여줘야 된다 그랬죠. 심 라이크 뒤에는 명사 이렇게 됐어? 심 라이크 뒤에는 명사. 그럼 얘는 지금 뒤에 important냐 trivial이냐 라고 나왔으니까 형용사가 나왔네. 그럼 심 라이크야 심이야. 그냥 심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정말 자주 나오는 포인트잖아. 얘들아, much more important. 비교급 강조부사네. 비교급 강조부사 다섯 개 써보세요. 비교급 강조부사 다섯 개 써보세요. 지금도 못 쓰면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야. 응? 기본이야, 기본. very는 안 된다 그랬잖아. very는 fake라고. very는 안 된다고. 비교급 강조. 입으로 풀면 very가 왜 안 돼요? 그러겠지. 입으로 푸는 게 아닙니다. 이게 훨씬 더 important. important고 trivial은 무슨 뜻이에요? 쓰세요. 사소한. 오늘 여기까지 봐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거 꼭 다 외우실 수 있습니다. 오늘 했던 거라서 오늘 진도 나갔던 거라서 오늘 외우고 갈 생각을 하셔야지 다음에 하겠다? 다음에 잘 안 될 거야. 아마 또 까먹어가지고. 그 다음에 3번 가겠습니다. but 역세모. 연구 결과는 드러내요. 뭐를 드러내요? 자, 됐을래 왔을래 거기다 쓰세요. 얘들아, 됐 뒤에 뭐 나와? 대 뒤에 쓰세요. 완전. 와 뒤에 뭐 나와? 와 뒤에 불완전. 와 뒤에 불완전. 대 뒤에 완전. 와 뒤에 불완전. 그럼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보면 되겠네. 갑시다. 어 넘버 오브 형광펜. 어 넘버 오브 형광펜. 어 넘버 오브 형광펜. 구별 잘해야 돼. 어떻게 되니? 어 넘버 오브 A라고 하면 많은 A. 그 다음에 더 넘버 오브 A라고 하면 A의 수. 응? A의 수. 그럼 여기서 이제 어 넘버 오브 뒤에 복수명사 바이럴 태스크스에다가 S 동그라미. S 동그라미. 필수적인 일들이요. 많은 필수적인 일들. 자, 일이 수행하는 거야? 수행되는 거야? 수행되는 거지. 그치? carried out. 자, carried out인데 우리 한번 해보자. carried부터 어디까지? sleep까지 뾰족거를 묶어주시고 carried부터 sleep까지 뾰족거를 묶어. 잘 봐. 칠판. carried out during sleep 이렇게 묶어주시고 얘가 지금 누구 꾸며주는 거? 필수적인 활동들 꾸며주는 거. 됐어? 잠자는 동안에 수행되는 많은 필수적인 활동들이요. 자,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얘 복수라 그랬지. tasks. 그러니까 여기 s 붙으면 안 되겠지. 됐어?
도움이 됩니다. 뭐 하도록 도움이 돼요? help. help가 동사야 얘들아. 체크해 봐. 잘 봐. help 3형식. 목적어가 어디가 돼요? to maintain good health and enable people to function at their best. 여기까지요. 했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많은 필수적인 활동들, 우리가 잠을 자면서 내 신체가 알아서 하는 이러한 활동들이 좋은 건강을 유지하게끔 도움을 주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게 합니다. 뭐를요? 사람들이 기능하는 것이요. 최고치에서, 최상치에서. 됐어? 여기 참고로 여러분들 to maintain 대신에 뭐 써도 돼? maintain 써도 돼. maintaining은 안 돼. 이유가 뭐예요, 선생님? 왜 그런가요? 그렇지. help. 3형식일 때 목적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는 두 가지. 뭐랑 뭐? 투부정사 써도 되고 원형 부정사 써도 된다고. 동사가 두 개 나온 애가 아니라고. 뒤에 나오는 거는 투부정사였다가 투어 상경된 원형 부정사라고. help to maintain good health and enable 원형 나와야 돼. 원형 s 붙이면 안 돼요. people function. 그렇지? enable people function to function 뭐 써야 돼요? to function 투부정사 붙여야 됩니다. enable 간다. 얘는 얘만의 형식이 있겠지. 또 5형식 목적어 보 사람들이 기능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사람들이 기능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enable.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4번 네가 자는 동안에 너의 뇌는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at work.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forming이야 formed야? 자 forming 쓰세요. 능동 formed 뒤에 쓰세요. 수동. 자 얘들아 뒤에 목적어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네. The pathway, 경로라고 하는 목적어가 나왔네요. 칠판 보세요. 너의 뇌는요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일은 일인데 무슨 일이요? 형성하는 일이요. 경로를 형성하는 일이요. 근데 이 경로는 경로인데 무슨 경로? 반드시 필수적인 경로. Necessary pathways for learning. 학습하거나 아니면은 기억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혹은 새로운 통찰력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그러한 경로를 형성하는 일을 하느라 열심히 하고 있다. 네 뇌가.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forming the pathway necessary for 빨간 펜 동그라미 for 빨간 펜 동그라미 전치사 뒤에 나올 수 있는 거는 동사 원형 못 나와요. 동명사 나와야죠. learning and 세모치시고 creating 병렬. 됐습니까? 그 다음에 5번 가겠습니다. 간다. Without enough sleep, 가로 붙고 잠을 충분히 안 잔다면 you 주어 can't focus 동사 and 세모. 자 앞에 수일치시킨 동사 있어 없어? 없지. can 나왔으니까 조동사 뒤에 동사원형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pay 쓰면 안 되고 pay 써줘야겠네. 너는 주의를 기울이거나요 아니면 여기서도 뒤에서도 마찬가지 respond 할 수 없어요. 빠르게 반응할 수 다 원형으로 나와야 돼. 다 원형. 그 다음에 6번 plenty, lack. a plenty of는 무슨 뜻이에요? 풍부한. a plenty of는 풍부한. a lack of는 없는. 됐어? 부족한. 잠이 부족한 거죠. a lack of sleep may even 얘가 지금 능동이냐 수동이냐에 cause 쓰세요. 능동 cause 능동 because 수동. 그럼 능동이니까 mood problems 뒤에 목적어 나왔지? 밑줄 mood problems 목적어 목적어 나왔으니까 능동 하나만 더 할게 힘내. 게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증가들이요 보여줍니다. growing evidence 주어 shows 동사 that이랑 what 차이가 뭐라 그랬어? that 뒤에 완전 what 뒤에 불완전. 잘했습니다. 그럼 이제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봐야겠네. 간다. 뒤에 A continuous lack of sleep 주어 A continuous lack of sleep 주어 잠이 계속해서 부족하면 위기가 커지겠어 작아지겠어? 커져요. increase 증가시켜요. 어떤 위기를요? 자 for 빨간 펜 동그라미 for 빨간 펜 동그라미 전체사 나온 다음에 동사원형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지. developing 끝. 시험 범위 오늘 암기 20, 21, 22 한국말 해석은 질 겁니다. 영어 그냥 쓰시면 돼요. 근데 그냥 이제 본문 펼쳐놓고 주목 저를 보세요. 본문 펼쳐놓고 그냥 이제 한국말 하나하나 외우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은 워크북 학습하면서 하는 게 더 잘 외워질 거야. 알겠지? 다음 시간에 봅시다.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